언제 한번 식사하자 원하시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테슬라 충전기 하나요?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답은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요. 네. 구독자님들한테 뭐 여쭤볼 거 없냐 그랬더니 막 수두룩하게 한 50개를 갖다 주셨어요. 일단 테슬라 충전기 하나요?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답은 고객이 원하는 거 하는 게 맞는데, 사실 테슬라 충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저희 차를 접속을 시켰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충전이 충분히 나오느냐 이거 다 검증돼야 되고, 테슬라도 또 저희를 도와줘야 될 게 많습니다. 그렇죠. 충전 연합에도 우리가 가입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고객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에서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. 테슬라는 예. 없지만 이미 현대에는 무선 충전 기술 있지 않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충전 편이 그만큼 지불 가치 얼마가 이게 그 부분에 이게 충분한 경제성이 되느냐는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, 사실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자꾸 저 시도를 해서 확보를 해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충전이 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. 차도 그렇고 충전 환경도 그렇고 계속 차세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네시스 쿠페 이후로 이제 후륜구동으로 즐길 수 있는 차가 너무 없다고 하는데 N 브랜드에서 후륜구동 하나 나와주면 딱 좋지 않습니까? 뭐 그렇습니다. 그다 이제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모터 기술을 지금보다 고성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, 또 배터리를 고출력인데 좀 가볍게, 이 부분이 전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지금 그 말씀 주셔서 승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 거기에 계속 시도하는 게 저희 답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모터스포츠라든가 이런 데서 5N이 좀 경쟁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?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히 짜서 말씀드린 게 맞고, 이 뭐 TCR이나 CR, 뭐 커스텀 레이싱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트랙에서 레이싱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 앞서 나가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앞으로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여기 와서도 느끼는 부분이 뭐 차, 뭐 여기서 올드카 클래식카도 보시면 신기술 차트도 많고 무엇보다 문화 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장표가 좀 되겠더라고요. 여러분 모터쇼 가서 보시면 차 이렇게 보는데 얘는 이 광경 그리고 실제로 동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 다 어울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서는 스토리 전달하고 고객이랑 이렇게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구두들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. 오늘 보신 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거를 개발하기 전까지 그 엔지니어들의 정말 고생들이 많았었어요. 예,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걸 해내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 같고, 그렇게 도전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저희 현대차가 가져가야 될 그런 좀 뭐 DNA? 뭐 이제 그런 부분 아닌가 해서 뭐 계속 좀 그쪽으로 좀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내연차에서 고성능을 하는데 전기차에서 고성능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우리만의 어떤 장점과 차별화된 부분으로 뛰어 올라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. 많이 보시고 좀 또 저희한테 또 지적해 주실 거, 조언해 주실 거 꼭 좀 해 주십시오. 서울에서 한번 뵐게요. 네, 예. 알겠습니다. 네,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습니다. 네, 어떻게 직접 타보셨어요? 예, 운전해봤어요. 어떠셨어요? 재밌어요. 네. 재밌어요. 아, 근데 기존에도 빠른 차는 굉장히 많았잖아요. 예. 근데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기존 전기차하고 다른가요? 전기차 퍼포먼스에다가 좀 더 강화시킨 거죠. 그러니까 소리 같은 거를 IC 엔진 사운드 다 들을 수 있게 해서 운전을 재밌게 한 차죠. 언제 다 해보시지 않을 건가요, 이제 운전? 9월달에 해보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직접 해보셔야 아니까 이거 옆에 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처음 공개하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아주 좋아요. 팀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두 재밌게 일을 하면서 만든 차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연구원분들이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셔가지고 그게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? 아이오닉5N이 전기차 하이퍼포먼스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반응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를 정말 다 보고요. 저희 영상에도 We Hear You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. 저희 정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걸 원하시는지, 이번 아이오닉5N도 그런 부분, 전기차는 무거울 거야, 전기차는 재미없을 거야, 감성이 없을 거야, 이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했습니다. 혹시 D-Mark하고 배터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는 게 좀 있을까요? 배터리 쪽은 지금 뭐 같이 하는 건 없고요, 리마크하고. 차 개발은 계속 같이 해왔죠. 아, 이 차하고는 관계가 없나요?
Well, we have good relations, but in this car, no. Not this one.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드리는데. 아, 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논의 중입니다. 아이오닉 5N도 수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모델인 게 맞죠?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? 아이오닉 5N의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 차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즐기게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. 저희 아이오닉 5N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시고 9월 달에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. 잘 보고 있습니다. 시간 한번 잡으실까요?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유튜브 네. 다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예. 운전 한번 해보세요. 해본 거 아니에요, 혹시? 아직 안 해보셨나요? 저 뉴루그룹핑에서 양산형은 아니지만 한 번 살짝은 해봤거든요. 전에 해보셨죠? 근데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. 예, 해보시고 네. 좀 알려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저도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